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장 고치면서 예쁘게 한번 놀아드리려고 제가 의상도 갈아입었는데 의상도 이쁘나요? 우리 한강수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고생하셨다고. 정말 그래도 저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허숙한 목소리를 해야 좀 이렇게 각설이 닿긴 한데 그래도 전 목소리도 괜찮지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주말이라 뒤에 서 계시는 분들요 여기 앞에 의자 많아요. 의자 많으니까 좀 앞으로 좀 당겨 좀 앉으세요. 당겨 좀 앉으시고 우리 엄마하고 이모 앞으로 와. 앞으로 바짝바짝 앉아. 원래 그지 각설이들은요 가까이 봐야지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가까이 보셔야 돼. 가까이 의자 좀 갖고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 앉으세요. 여기는 지금 다 그냥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으니까 앞으로 좀 앉으시고 제가 이게 첫 곡은 조용하게 목 좀 풀 겸 하고 한번 신명나게 신나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오늘 주말을 아주 멋있게 보낼 수 있게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비 품바입니다. 차려 경례. 좋긴 좋다야. 멀리서 영월까지 와가지고 영월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나는요 시집을요 참고로요 제가 한 18번을 갔는데요 제가 돈이 좀 많게 생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좀 대답 좀 하시오. 아유 우리 네 번째. 아유 세상에. 오늘은요 내가 총집합을 다 시켰어요. 우리 서방들을
그래갖고 한 17명, 10명 왔네. 2명만 빠지고. 그래갖고 지금 다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온 이유는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서방들 수청을 한번 들라고. 자 이제 이따가 줄을 서시오 할 거예요. 제가 돈이 좀 많게 생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이런 데 와서 소리 좀 지르고 좀 대답 좀 크게 하고 그래. 집구석에서 소리 지르면 혼자서 미쳤다고 그냥 신고 들어가네. 여기서는 소리 질러도 누가 신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얘기하면은 대답 좀 잘하시고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그러셔. 그래요. 뭐 인생 뭐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즐기고 그냥 힐링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고 살면 되는 거지. 자 제가 이제 사랑을 많이 하시라고 사랑의 만병통치약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메들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할 거니까 전부 다 저를 그냥 집중적으로 쳐다보시는데 눈 떨어지라고 나를 그냥 무슨 뜯어먹을 것 같이 쳐다보지 마시고 기왕이 좀 웃어요. 웃어. 웃어봐요. 다 같이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그래도 안 웃네 지랄하고 아이고 참 말로
별거 없어요. 저희들은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서 좋고, 여러분들은 저희들 봐서 즐겁고, 그쵸? 인간 사는 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세상에, 나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밤새기 생겼다 해. 서방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돈은 저서 나오는 것 같은데, 돈은 여기서 주네? 어, 전달식. 어. 아, 친구예요? 어, 그래요? 어, 이 오빠는 아무래도, 응? 오빠는 제 서방 아니죠? 엄지 서방인 것 같다, 야. 그치? 아무리 봐도 엄지 서방인 것 같아. 엄지 자기야? 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 첫사랑이긴 한데 많이 닮긴 닮았는데 아닌가? 자. 그러니까 별거 있어요. 그지 물건이 다 이래요. 나오다 안 나오다 환장 먹었어요. 꼭 나만 나오면요 마이크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정전 돼버리고 전기 후딱 떠지고 신랑 에? 아 그 좋은 생각이네 언니. 아 진짜 혹시 나 이거 저 헤드 마이크 저 겁나 비싸다는데 누가 혹시 그 예정을 생각해갖고 우리 서방들 좀 돈 좀 보태갖고 나 좀 하나 사줄 사람 없으시오? 아 대답 안 한다니까. 내가 저번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러길래 나보고 내가 시집을 7번 갔어요. 그래갖고 어, 자식이 좀 많아. 근데도 돈이 많아. 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았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8번째 신랑이 돼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오빠 8번째 돼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입맛이 까다로워요. 근데 자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갔겠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시집 다 보냈냐고 지금 줄줄줄줄 하다고 그랬더니까 몇 살이냐고 그러다가 7살, 8살, 9살, 6살, 5살 이렇게 쭉쭉쭉 있다니까 세상에 꽁지를 빼고 도망갔대요. 진짜로.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지 안 살지는 그거는 그때간에 결정돼봐야 아는 건데 그렇게 내가 8번째 신랑이 되고 싶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손을 버쩍 들더니 세상에 자식이 많다니까 그냥 꽁지를 빼고 언제 도망간지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고 메고 담비야. 담비야. 네, 네. 담비야. 네. 기계만 거짓게 아니고 사람도 거짓. 사람도 거짓이에요? 그러게. 내가요 진짜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솔직히 어차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각설이 구경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걸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를. 저도 역마살 끼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는 곳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거지가 나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팔도강산을 유람을 다 시켜주면서 좋은 건 다 먹여준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빤스를 벗었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전국 팔도강산을 구경시켜 주지 않았더니 세상에 전국을 데리면서 이 거지를 시키고 있어요. 거지를 몇 장사 시키려고 저를 데리고 댕긴다 그랬대요. 그지? 삥바리. 삥바리. 그렇지. 삥바리. 이제 죽었다 이제 됐다 이제. 자 이런 소리 하면 집에 가면 이제 뒤지게 맞아 죽어요 이제. 자 이제 준비된 거 있으면 갑시다. 박수도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박수도 한번 쳐주고 부르는 거야. 아유. 사는 잔나무들 언제도 좋지만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엄지품만 많이 주시고요. 저는요 돈이 많아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시집을 여러 번 갔다 와고 돈이 많다 그랬지. 저는 안 주셔도 되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헤드 마이크 켜고 노래를 하면서 제가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가 진짜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돼요 저게. 그래서 분위기가 좀 깨졌어요. 제가 흥도 이렇게 올랐을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맥이 좀 끊기거든요. 제가 노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나게 놀아드릴게요. 장구는요 좀 이따 칠게요. 장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등치에 잘 어울리죠? 그죠? 오빠야는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그냥 날아가는 새 똥구녕을 보셨어요? 왜 이렇게 그냥 웃으러 자꾸 나만 보고 웃어요? 내가 웃기게 생겼어요? 웃기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솔직히 각설이 하긴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아깝지 않아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뭐 집구석에 다 우환이 있어요 오늘? 뭐 엄마 네?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좋아요? 스타일이 딱 각설이 할 스타일이에요? 무당할 스타일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장고는 못 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노래 한 곡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어저께 해드리려는데 못 해드리면 굿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 오늘 엿을 아직 개시 못했어요? 아이고 엿장사가 엿도 개시 못하면 그냥 뭐 공연만 하면 뭐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저희들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여드리고 입장료라 생각하시고 그냥 3,000원짜리 엿 하나만 팔아주시면 됩니다. 구경하고 다 도망가시면은 진짜로 가다가 지갑 다 잊어버린대. 가지마.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엿은 막말로 여러분들께서 팔아주셔야만이 기분 좋게 팔아주셔야 저희들도 기분 좋게 받는 거지 막 억지로 강요해서 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왕이면 기분 좋게 그냥 달달한 거 지금 이제 딱 당 떨어질 시간 됐잖아. 점심 먹고 그러면 하나씩 드시고 여러분들께서 한 분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시면 영화 티켓 끊어야 되지, 팝콘 사야 되지, 콜라 사야 되지. 솔직히 3만원 넘게 깨진다 이 분당.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꼴랑 한 시간 내내 그냥 죽으라고 그냥 길을 쓰고 대가리 흔들어도 3,000원짜리 여 하나 파는데 그거 안 팔아주고 도망가면 진짜 가다가 그냥 5,000원인지 다 잊어버려라 이 진짜. 자 기왕이면 엿도 있고 논이 과자도 있어요. 줬대요. 아니, 집에 가서 죽었어. 야 너 조심해라. 오늘 잘못하면 죽겠다. 왜? 아, 저것들이 둘이 된. 아무래도. 그지.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해도 어때? 아무래도 상태 안 좋지 진짜. 어? 요새. 아무래도 뭐에 눈이 빠지긴 빠진 것 같아. 내가 그냥 그래도 요새 내가. 너 진명에 못 살겠다. 어머 음악을. 아 오늘 그래도 자기네 겁나 많아요. 괜찮아. 다 말려. 내가 조강지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조강지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즘에 있잖아 세컨드들이 그걸 몰라. 그래갖고 내가 오늘 그 맛을 보여줄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이제 키 큰 건가 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얼마나 승질이 더러운 년인데 내가 오이들을 그냥 아주 그냥 장악하는 년이요. 내가. 준비됐어요?
자, 신나는 걸 메들리 하나 줘요. 자, 그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즐겁게. 여수 사셨어요? 논이 과자도 겁나 맛있죠. 여기 논이 과자 직접 만드시는 우리 설아 언니님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건강에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넣으셔가지고 해주셨으니까 드셔보시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택배가 된다니까 시켜서 드세요. 기왕이면 좋은 거 드시고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자 우리 저기 이따가 저기 우리 또 설아설아님 좋아하시는 노래 또 이렇게 혹시 또 엄지품바님은 나오시니까 막 신청곡도 하고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나오니까는 뭐 다들 그냥 뭐 이렇게 여슬맥이 나서 그런가 입이 다 붙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왜 신청을 안 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오늘 피 죽이려고 했는데 애타는 사랑을 시키 못해요. 정말로 돈도 내가 오늘 진짜 오늘 애타는 사랑하란다야. 애타는 사랑 아주 끝내주기 좋다야. 너가 내 노래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한강수 언니가 요새는 그냥 더 잘하대 애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하라고 내가 돈 많은 그거 사실은요 금숙이 언니는 꼼짜라고 원래 한강수 언니는 만원만 받고 하거든요. 저는 비싼 몸이라 2만원 주셔야 돼요. 주시려고요 진짜로? 저는 부를 땐 2만원짜리예요 빙 뜯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한강 저기 뭐 엄지푼바님을 위해서 오셨으니까는 뭐 엄지푼바님은 솔직히 뭐 노골적으로 못 듣지만 나는 그냥 설아서님한테 그냥 빙 뜯을 거예요. 나는 이래야 먹고 살거든. 왜? 나는 팬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어려워도 애타는 사랑이 어렵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하면요 박수 좀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냐? 그래, 금숙이 언니만 혼자만 해봐라.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는 날 저기 구석이 가갖고 있잖아요. 막 구석이 펴는 거. 그렇지, 혼자 한번 해봐. 많이 원하잖아. 같이 안 돼, 오빠가.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힘들어. 그래도요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뭐 자기는 몸치래요. 몸치, 몸치도 몸치도 이런 몸치는 진짜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하더니 그래도 지금은요 엄청 많이 변한 거예요. 궁뎅이도 살랑살랑 흔들고요. 그전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가리켜라니까 통넘 이거밖에 안 움직였어요. 이거 골반 자체를 움직여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구도 배운다고 열심히 가서 그러니까 궁뎅이는 얼마나 흔드는지 요즘에는 그냥 그래도 제법 잘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다 된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뭐 무용도 마찬가지고 몸도 그리고 모든 생활도 그렇습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긍정적인 삶을 가지면은요. 뭐든지 노력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더 주세요. 자, 메들리는 너무 힘들어. 한 잔에 뛰었더니 너무 힘들어. 사실요, 여기서 제가 김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쟤네들은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오늘 한강수 언니가 세상에 칼국수를 세 그릇 먹더라고. 나는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그러더니 배가 불러 죽었다고, 예? 원래 잘 먹어요? 한강수 언니 팬이세요? 돼지요? 근데 저 언니 어디서 내가 그 언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많이 꼴에서 본 것 같은데 언니 혹시 어디 저기 뭐 무슨 써니 그렇지 아 그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여러분들에게 징치면서 내가 고쳐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해도 어저께 누가 해달랬는데 내가 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께 징치 드리면서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국물이 나와서 죽겠다. 언니 나 휴지 한 장만 주시오. 아유 국물도 질질 나오고. 세상에 감기가 한 두 달 동안 가더니 이제 날만 안 하면 찬바람 쐬고 또 오고 날만 안 하면 참. 잠깐만요. 아이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시 이제 저게 따로 보여야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해 2020년도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또 가정에 안 좋은 우환과 모든 것 다 가져가시라고 제가 하나님 전으로 부처님 전으로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치설 하나 팔라 그러는데 다 도망가 버리지요? 완전 어건데 참말로 하는 걸 그냥 치워버려도 왔다. 아휴 여기가 분위기가 이래 언니 이제 알겠지? 응. 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응.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 그냥. 여기는 어차피 감독님들 말고는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어. 우리 감독님들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님들 삥 뜯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 감독님 좋아하는 노래 이제 제가 신나게 해드렸으니까 좀 조용한 걸로 수운동 하나 합시다. 수운동. 수운동, 예. 김현자 씨의, 김현자 씨 맞죠? 김현지의 수운동인가요? 수운동하고, 진정인가요? 한번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요. 송가인의 진정인가요? 혹시 아세요? 예. 요즘에 송가인이 너무 떠가지고 세상에. 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바짝 떠가지고 그냥 가수처럼 가고 그냥 큰 무대 가고 그냥 돈 받고 그냥 흥댕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래 그냥 딱, 예? 그런 날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송가인처럼 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운을 좀 기다리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은데 올해 한 내가 36년생 제가 오늘 89이거든요. 근데 그런 운이 올까요? 그런 운이 오기는 힘들겠죠. 그냥 각성이나 해야 쓰겠죠. 그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자, 수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죠? 좀 오래된 노래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다 옛날에 다 들어보신 노래야. 그죠? 요즘에 뭐 불타나나 다 이런 노래 있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선물이에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하긴 오빠는 엄청 미소하죠?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안 미소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잠자도 기대했고요. 어머, 살다 보니까 이런 날